너를 폭파하고 있어요. 시계. 스미스, 그러지 말아요. 들리시죠? 잠들어 있는 것 같아. 깨워주길 기다리면서. 왜 날 선택했을까요? 난 낮은 수준의 텔레파시 능력을 타고났어. 이하번의 시냅스의 기억 심사. 그 사람 말투가 이래? 맞아요. 시계만 열면 닥터가 돌아올 거예요.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으면서 보고만 있었어, 조엔과 내가.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. 닥터가 조심해야 될 일의 목록을 알려줬지만 이런 건 없었다고요. 사랑에 빠지는 거 그자는 사랑도 안 하나? 네. 뭐 그런 남자가 다 있어. 그리고 나더러 이제 죽으라는 거잖아! 모든 일엔 끝이 있는 거예요. 닥터 말이 저 외계인 가족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. 그래서 타임로드가 필요한 거고요. 그게 없으면 석 달이면 죽는데요. 닥터 말로는 하루살이처럼. 그럼 당신 임무는 날 처형시키는 거군. 밖에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. 저들한테 닥터가 필요해요. 나도 그렇고요. 당신은 닥터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요. 나 역시 잘 몰라요.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. 그치만 닥터는 전부예요. 나에겐 이 세상 전부라고요. 그이는 나한테 눈길조차 주지 않지만 상관없어요. 그의 모든 걸 사랑하니까. 엄마 없어서 지금 한 발은 기억 못해야 될 텐데. 가까워지고 있어요. 진작 그럴걸. 이걸 저버리면 돼.